안녕하십니까. 대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전 시황, 예. 현재 소년소녀가정 학교정화 한부모가정 후원 캠페인 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 가셔서 문의하시면 되고, 구청, 시청, 직장, 재능, 밑에 3개 단체 참고하시고,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여의치 않으시면 여기 하셔도 됩니다. 현재 298분, 최고의 행복이자 투자다. 하는 이유는, 그냥 없습니다. 하시면 됩니다. 그냥. 예. 선업을 쌓으시면, 그만큼, 돌아온다. 예. 그런 거 바라고 하셔도 됩니다. 예. 선업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우리는 악업을 좀 멀리 해야 되겠죠. 네. 뭐 남을 비방하거나, 모략하거나, 조롱하거나, 그런 거는 엄청난 악업입니다. 그 악업이 쌓이면, 결국엔 내 자신과 내 가족과 내 주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똑같습니다. 선업과 악업은. 네, 이건 만고불변의 진리고, 그런 거를, 명심하셔서, 저는 그런 주의입니다. 댓글 하나, 그 다음에 말 한마디도 예쁘게,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고, 그런 부분들을, 지금은 좀 심각하게 좀 생각해야 된다. 왜냐면, 이렇게 선업을 많이 쌓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운이 바뀝니다. 운이. 운이 좋다는 거는 저는 정의하기를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다른 사람들의 말이 진지하게 들립니다. 근데 운이 나쁘면 다른 사람들의 말이 아주 우습게 들립니다. 저는 그거에 착안을 해서 제 경험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그런 경험을 하고 계실 겁니다. 왜냐면 안 들려요. 무슨 말을 해도. 그냥 매도하기 바쁘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거를 진짜로 명심하셔서 생활하시면 큰 무리 없이 잘 가실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원래 그 시장이라는 데가 완전히 무슨 덧대기죠. 널뛰기 하고 그런 데서 중심을 잡으려면 후원을 하셔야 된다. 후원을 하시면 운이 좋아지고 운이 좋아지면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가지고 뭐 매매하시란 얘기가 아니라 참고를 하시고 여러분의 안목을 키우는데 좀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좀 해볼까요? 지금 현재 이제 설물 상황인데요. 지금 뭐 조금 눈곱만큼 저기 했는데 중요한 거는 요거 지금 나스닥이거든요. 요게 나스닥이 요게 몇 시경이냐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어제 새벽 1시쯤에 고점을 찍었습니다. 11,426. 고점을 요렇게 11,431이네요. 여기는 또. 그죠? 그래서 여기 요 부분에서 고점을 찍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지금 내려왔습니다. 이게 한 0.7% 지금 빠졌는데, 그리고 어제 달러 인덱스도 요거 설명을 드리겠지만, 달러 인덱스가 올라간 시간이 어제 밤 11시경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상당히 많이 올라간 겁니다, 이거. 그래서 어떤 지금 변화가 지금 조짐이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잘좀 판단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조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경제 이슈 서박사 채널, 어제 올라온 영상인데요. 어제 늦게 올라왔네요. 그죠? 저도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좀 봤더니, 내용을 상당히 잘 정리해 주셨고, 여기 인버스 빨간불은 인버스가 안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계좌가 빨간불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머니에 대한 자금 이동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요청을 했더니 그거를 링크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시면 제그 뭐죠? 댓글이 달려 있는데 그 댓글 밑에 링크가 있습니다. 한번 기사 한번 확인하시고요.
그 기사가 어떤 거냐? 이겁니다. 자, 전문가들은 돈을 빼고 있다. 미 증시 커지는 경고. 요약되어 있는데요. 기관 투자 스마트머니 지수 하락. 저도 이 머니 이거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이거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투자 전문지 10에서 15% 폭락장 온다. S&P 내년 초 25% 하락 배팅이 든다. 풋옵션. 네. 그다음에 FMC 의사록 잭슨홀 회의 분수령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요게 그겁니다. 스마트머니 지수. 그래서 요거는 블룸버그와 포브스에서 나온 자료고요. 그래서 지금 1월부터 지금 8월까지 상황인데 이 노란 게 좀 먼저 보시면 이렇게 좀 이렇게 하락 지수는 올라가는데 얘는 하락하고 있었죠. 요 잘 보시면 그래프를 얘는 올라가는데 먼저 하락했었죠. 그러니까 스마트머니가 먼저 움직입니다, 항상. 예. 그다음에 여기는 먼저 저점을 이쪽에 찍고 예. 먼저 이렇게 올라가는 경향. 예. 근데 지수는 여기 바닥 찍었죠? 네. 근데 지금 네, 빠지고 있습니다. 올랐다가 지금 빠지고 있고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스마트머니 지금 보니까 선행하더라. 예. 선행하더라. 그래서 이런 지수가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좀 하시고요. 네. 그래서 지금 쭉 기사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을 요거는 제가 안 달아 놓고 거기 서박사 가셔갖고요. 링크 확인하시고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새벽에 김일구 상무 스텝스 달러 이야기 있는데 상당히 시사가 큽니다. 여러분들도 관심을 좀 가지시고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달러에 대한 정확한 해석, 네. 제가 이제 차트 설명을 드렸던 부분하고 좀 비슷합니다. 예. 우리는 먼저 많이 얘기했었죠. 예. 이거죠. 네. 그래서, 지금 월봉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강세, 약세, 강세, 약세, 지금 강세로, 지금 있는 모습인데, 제가 늘 말씀을 드렸던 약세는 한 70에서 80 정도 돼야 이게 약세죠. 네. 지금 현재 90 얼마죠? 93인데 네. 아주 강세입니다. 아직도. 네. 잘좀 보시고. 그래서 지금 파동상으로 1파, 2파, 지금 3파, 4파 조정 중에 있고 네. 그 다음에 5파 지금 남았다. 최소한 한100 정도 이상은 가야지 어떤 파동이 마무리가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전체적인 달러 그큰 트렌드는 이렇게 하락 추세에 있다. 왜 그러냐? 종이 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이 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잘 생각하셔서 좀 보시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모습을 좀 보시면, 제가 말씀을 드렸던 2파 저점에서 3파 고점까지 해서 38.2% 라인, 네. 92.2 정도에서 지금 반등을 찍었습니다. 보이시죠? 네. 그 다음에 지금 요 밑에 추세선, 네, 거기도 걸쳐 있고, 구름대 말씀드렸고, 구름대 이렇게 지지되는 모습 보고 올라오는 경향이 있다. 예. 네. 그래서 이 강력한 하락에 대한, 네, 반발, 반발이죠. 네.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 예. 네, 잘좀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봉을 좀 보시면, 네, 주봉도 여기가 이제 38.2% 라인이고요. 지금 이렇게 해서 자, 주봉상에서 자, 드래곤 플라이, 네, 잠자리형이 떴습니다. 잠자리는 밑으로 날아가나요? 위로 날아가나요? 네, 위로 날아갑니다. 잘좀 보시고 일단은 기준선 전환선은 지금 하방에 있지만 요 캔들의 형태에 따라서 조만간 바뀔 수도 있다. 그렇게 잘좀 보시고. 지금 그 다음에 9월 초에 이런 변곡이 있다. 잘 보시죠? 여기 구름대가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죠? 네, 잘좀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일봉을 보시면, 네, 이렇습니다. 예고 캔들이 떴는데요. 그 전에 제가 이제 이쪽에 그 저점을 이탈을 하지 않고 갈것 같았는데 살짝 이탈시켰다가 좀 과하다 싶었는지, 네, 예고 패턴이 떴습니다. 뭐죠? 아웃사이드 데이 키 리버설. 네.
bullish engulfing. 나 위로 갈 거니까 준비들 하셔요. 네, 이렇게 됐습니다. 네, 전환선 횡보, 기준선 아직 하방, 그 다음에 후행스팬 위로 꺾었습니다. 완벽하게. 네, 그래서 요 지금 현재 요 매도세를 잠재우는 양봉이 떴다. 위로 올라갈 확률, 네, 좀 높습니다. 주봉에서 드래곤플라이, 네, 그 다음에 일봉에서 bullish engulfing 상승 장악을 했기 때문에 달러는 조만간 반등이 될 걸로 예상을 해 보고요. 그 다음에 저항으로서는 94, 95, 요 기준선과 그 다음에 요 구름대 96, 97, 요 부분이 상당히 저항이 쌀 걸로 보이고, 단기적으로는 여기 고점들 넘는지 여부가 중요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그렇게 좀 보시고. 그래서 이런 모습을 띄고 있다. 어제 바로 몇 시간 전 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1시간 60분 봉을 보시면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던 저점이 여기죠. 네, 근데 내려오다가 저점을 안 깼어요. 또 저점을 높였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네, 세워놨죠. 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네, 여기서 호전 현상이 일어났고, 자, 전환선이 기준선을 뚫어버리고, 자, 그 다음 후행스팬 확 뚫어버렸죠. 예, 그러고 나서 구름대를 이탈, 예, 돌파, 예, 그러면서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예, 그러면 자, 여러분들은 자, 어떻게 하시냐면 지금부터 또 하실 일이 있죠. 그게 뭐죠? 네, 플랫폼 카운터를 하셔야 됩니다. 예, 여기가 저점이죠. 네, 저점입니다. 그래서 저점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새로운 파동이 진행이 됐다. 이 정도 급이면 새로운 파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며칠 동안의 이 완전한 눌림과 예, 그 다음에 이런 상승, 네, 예, 급격하게 들어오는 모습이다. 잘 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뭔가 조금 변화가 있다. 자, 그 다음에 S&P 빅스, 지금 현재 선물 상황인데, 지금 이제 다 가격이 이제 반영이 돼서 갭으로 떠서 지금 현재 26 가리키고 있고요. 선물 상황에서 갭으로 뜨기가 참, 여기 월물이 바뀌어서 그러긴 한데 갭으로 일단 떴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저점 라인에 지금 다시 와 있고, 살짝 밑으로 언더슈팅 된 모습인데, 주의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는, 얘가 여기 15에서 24에 내려온 게 아니라 내려오다가 다시 튀어버린 이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30을 넘어가는 상황이 생긴다, 이 구름대를 뚫는 상황이 생긴다, 조금 심각하게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네. 자, 그 다음에 VBX 마찬가지 반응하죠. 네, 지금 여기 쌍바닥 찍고 짱대 양봉 세워놓고 지금 살짝 드는 모습. 네, 그 다음에 나스닥 100 빅스. 자, 보시면 좀 그림이 좀 틀리죠. 캔들만 그려놓으니까.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바닥,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지금 여기 올라와 있죠. 재밌는 거는요, 얘는 안 빠져요. 여기 네, 한 30 부근을 계속 빠지면 올라오고 빠지면 올라오고 빠지면 올라오고 빠지면 올라오고. 예. 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네, 푸 쪽에 지금 계속 강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네, 무리요? 예. 네, 얼마요? 여기부터 시작하면 5월 달부터 이런 겁니다. 5월 달부터. 네. 그래서 자, 여러분 요 나스닥 100 빅스는 자, 딱 요런 거 하나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이런 짱대 양봉 떴다? 예, 다 토끼면 됩니다. 예. 본격적인 하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도 지금 시도했다가, 이게 지금 이쪽에 구름대가 있거든요. 예. 제가 한번 구름대 안 띄워봤는데, 좀 보시니까 좀 이렇게 좀, 황량하죠? 예, 그냥 뭐, 캔들만 있고, 예. 자, 이렇게. 네. 그래서, 지금은 무려, 예, 이렇게 완전히 지금 다지고 있다. 이건 뭐다? 지금 여기서 이렇게 다지다가, 여기 밑에서 이렇게 다지다가
올라온 것과는 차원이 틀립니다. 이거는 왜? 의도적인 게 보여요. 무슨 의도적인 게? 예, 풋옵션을 엄청나게 여기 강화를 해놨습니다. 빅스라는 그 지수는 항상 뭘 기반으로 하죠? 예, 풋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주의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런 짱대 양봉이 빅스에서 특히 나스닥 100에서 뜨게 된다면, 예, 그거는 본격적인 하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심지어는 이 고점도 넘을 수도 있습니다. 예, 왜? 예, 너무나 많은 바닥을 다져나갔고요. 예, 저는 이게 두렵습니다, 지금. 예. 얼마나 해먹으려고, 예,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이는지, 예, 심히 걱정이 됩니다. 자, 유가입니다. 지금 여기 음봉, 갭 잘 보시고요. 네. 안 밀리죠? 네. 지금, 네. 지금 이렇게, 이런 상황이 있다. 예,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은인데요. 지금 은 같은 경우는 어제 달러 인덱스 하락에 의해서 조금 내려왔는데, 예, 좀 잘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1, 2, 그 다음에 이제 3, 4, 저는 5라고 봤는데, 어제 이제 구독자분께서 의견이, 자, 이게 A, B, 이게 C 아니냐, 이렇게 내려가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실 게 딱 하나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1파? 예, 여기가 고점이거든요. 네. 그러면 제가, 자, 1파, 2파, 그 다음에 3파, 지금 4파죠. 자, 그러면 전통적으로 요거 38.2% 라인, 50% 라인, 61.8% 라인까지 4파라면 이게 지금 현재 여기는 찍었는데, 예, 찍었는데 지금, 네, 여기까지도 볼 수 있고요. 구름대, 예, 아니면 여기까지도 볼 수 있다. 진짜 최후의 최후에까지 밀리는 선이 어디까지냐? 78% 요 근처. 왜냐하면 1파 고점을 터치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릴 게 뭐냐면, 이제 선물 상황이다 보니까 좀 거래량 표시가 안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여기 지표값도 보면 이제는 여기 70을 붕괴시키고 나서 좀 내려온 상황이죠. 네. 그래서 요 상황도 잘 같이 비교해서 보시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거래량을 보시려면 요걸 보시면 됩니다. 요거. 네. 월봉상에서 지금 매도 압력을 받고 있죠. 네. 매도 압력. 네. 윗그림자. 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음봉의 저항. 보이시죠? 네. 그죠? 이거 저항 큰 겁니다. 이쪽의 음봉들. 네. 잘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일봉을 보시면. 네, 이렇습니다. SLV. 거래량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거래량이 좀 많이 컸어요. 너무. 예. 그래서 지금 고점 부근에서 지금 어떻습니까? 예. 이렇게 거래량들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좀 단기적인 조정은 불가피하지 않나. 예. 그렇게 보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거는 이제 SLV니까요. 선물하고 좀 틀려서, 예. 좀 보시면 자, 피보나치 되돌림을 한번 해보면, 이제 얘는 아직 멀었죠. 그죠? 그쵸. 아까 선물하고 좀 상황이 좀 틀리죠? 예. 자, 그래서 SLV 같은 경우는, 자, 이 정도까지는 봐도 된다. 그러니까 19달러, 20달러 정도. 네. ETF니까요.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예, 좀, 상황이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고점 부근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터진다는 얘기는, 예, 조금은 조정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여기 38.2%까지, 38%까지 한번 열어놓으시고, 예, 파동은 또 거의 똑같습니다. 파동 카운터는 잘 좀 보시고요. 네. 그래서 얘는 내려오지도 않았네요. 그죠? 여기까지. 예. 그래서 요거로 이제 거래량도 보시고, 요거로 이제 카운팅 하셔도 좋고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자, 미국의 이제 속 사정을 좀 보겠습니다. 에너지 섹터 안 좋습니다. 예. 이게 좀 살아나야 되는데, 경기도 좋아지고, 예. 그죠? 그 다음에 일봉을 보시면, 이제 늘 설명을 드리지만, 이제 구름대 아래에 있다는 얘기는, 예, 그만큼 힘을 못 받고 하락 추세다. 자,
또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거래량을 보시면 검은 게 많지요. 그죠? 네, 포런 게 많습니다. 그만큼 하락 압력을 계속 받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금융 섹터. 네. 그죠? Financial, 금융 섹터. 자, 얘는 어떻습니까? 예, 얘도 별로다. 그죠? 네. 상당히 지금, 저항을 받는 모습 보이시죠? 구름대. 이렇습니다. 네, 구름대 이렇게 이 무서움, 지지도 하지만 저항도 받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금융 섹터는 아직 방향을 못 정한 상태고 잘좀 보시면 되겠고요. 네, 이 폭이 너무 컸습니다. 네, 반등도 여의치가 않고. 그래서 확실히 다르죠. S&P 500, 나스닥. 네, 그래서 지금 고점을 못 넘는 상황에서 지금 파동을 그리고 있다. 잘좀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네, 산업재, 인더스트리얼. 네, 얘도 지금 보면 파동이 명확하지요. 네, 꼭 연습을 하십시오. 계속 그리고 피보나치 돌리고 네, 파동 카운트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인더스트리얼 산업재 섹터에서는 얘도 이제 서서히 지금 밀리고 있는 모습 보이시죠? 네. 자, 그 다음에 일봉을 보시면 네, 어떻습니까? 지금 무려 6거래일 동안 고점을 못 뺏기고 있어요. 예. 지금 지표값도 지금 70m로 내려오고, 예. 지금 후행스팬 꺾었고, 예. 호의적이지 않다. 예. 그래서 앞으로 그이 상황, 예. 그래서 일단 내부를 보니까 에너지, 금융, 예. 산업 전반에 걸쳐서 큰 예. 상승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예. 잘 참고하시고. 자, 그 다음에 NDX, SPX. 네. 말씀을 드렸지만, 그 당시 역사적 고점, 현재 역사적 고점. 네. 자, 도치 캔들 떴죠? 월봉상에서. 계속 변하죠? 잘좀 보시고. 지표값도 지금 88을 가리키고 있다. 여기 고점을 넘는지 여부가 중요하고. 자, 주봉을 보시면. 자, 주봉은, 이때는 역사적 고점을 찍은 요. 그러면 항상 이렇게 짱대 양봉이나 음봉 나오면 무조건 긋습니다. 이렇게. 거요. 예. 긋으면 됩니다. 어떻죠? 네. 여기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지금 몇 구간에 들어있죠? 3구간에 들어있죠? 네. 이 압력을 못 견디는 겁니다. 네. 아시겠죠? 기준선 횡보. 예.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 흐름이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falling 3 method. 네. 보통은 여기 근처까지 갔다가 이렇게 내려온 경우도 많이 있는데 지금 얘는 상구간에서 이렇게 머물고 있다. 네, 주봉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일봉을 보시면 자 일봉도 어제 보면 자 하람미 예 그죠? 네, 더 이상 못 치고 올라가죠. 그래서 요 구간 잘 보시고 요 박스권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예, 이 박스권에서 지금 상단 보이시죠? 예. 하나, 둘, 셋, 넷. 자, 지금은 그러면 어떤 차례죠? 내려올 차례죠?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실 거 기준선, 전환선, 전환선, 기준선 다 횡보. 네, 후행스팬 지금 캔들 위지만 예, 꺾고 있고. 자, 구름대 지지하고 올라간 거 보이시죠? 예, 구름대 지지, 지지, 지지. 예, 그러면 내려왔다 지지했다가 구름대 안으로 들어올 가능성, 예,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아주 팽팽합니다. 지금, 네, 고점에서 지금 계속 널뛰기 하죠. 지금, 네, 근데 지표값은 밑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고 이렇게, 예, 항상 보시면 지표값도 참 재밌는 게한 70을 괌에서 가면 무조건 들어옵니다. 이렇게 안으로 여기서도 그랬고. 그죠? 네. 주가 잘좀 보시고. 네. 그래서 SPX, NDX는 여러분들이 꼭 매일 챙겨 보셔야 되는 지표 중에 하나다. 네. 자,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다. 네. 올 하반기, 내년 상반기. 네. 아시겠죠? 네. 네, 그 다음에 애플입니다. 얘는 뭐 진짜 정신없어요. 제가 봐도. 네. 어마무시하죠? 설마 이게 무너질까? 설마? 예.
자, 어제 캔들 패턴 나왔죠. 역사적, 다시 역사를 쓰고 캔들 패턴 나왔습니다. 네, 쇼링 스타. 네. 거래량 조금 실었고, 네, 그 정도. 네. 세긴 셉니다. 세계 1등 주식. 네, 2조 달러가 넘지요. 네, 이때는 박수를 쳐야 됩니다. 짝짝짝. 네. 이게 거품이란 얘기죠. 네, 거품. 네, 완전히 정신 나간. 네. 정신 나갔는데 박수를 한번 쳐줘야죠. 네. 자, 그 다음에 SOX. 자, 요거는 반도체 지수인데, 예, 제가 이제 자꾸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여기서 계속 머물다가 이렇게 내려온 상황이죠. 예, 그러면 여기 한 2년 올라간 건데, 내려올 때 보십시오. 이렇게 내려옵니다. 네. 여기도 지금 한 2년 이렇게 올라갔는데, 예. 글쎄요, 이제 모르죠. 이제 미래는 모르니까 이제 표시하는 건 좀 그렇고, 예. 그죠? 근데 여기 고점하고 여기 고점을 비교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 얼마나 폭락을 하려는가. 예. 저는 지금 심히 우려가 됩니다. 예. 이게 역사적 고점인데 참 보면 대단하죠. 시장의 어떤 광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인간이 사람이 이렇게 잴 수 없는 그런 부분에 있는 게 아닌가.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미국 시장을 오파동, 그 다음에 조종파동으로 보는 이유가 이겁니다. 이거. 얘를 근거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파동을 한번 카운트를 한번 해보십시오. 네. 한번 해보세요. 파동 카운트를. 네. 이게 오버슈팅이 나와도 엄청나게 지금 나온 겁니다. 이게 무려 5개월 동안이죠. 그죠? 네. 잘 좀 보시고. 그래서 지표도 우호적이지 않고. 이게 우호적이라고 하면 다이버전스, 그동안에 수백,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분석해서 찾아낸 그 다이버전스, 네가티브 다이버전스, 포지티브 다이버전스에 대한 그 2년에 넘친 이 거대한 이런 괴리 현상을 부정하는 게 되거든요. 괴리 현상이 이렇게 있으면 당연히 폭락이 나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그 사례는 수백 수천 가지 저도 그렇게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차트 분석을 할 때 다른 사람들 거 좀 보시면 다이버전스 얘기는 가끔 나옵니다. 가끔. 근데 저는 확률적으로 진짜 높다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제가 다이버전스 분석을 거의 뭐 뻥을 좀 보태서 얘기하면 한 수만 번은 봤습니다. 수만 번. 네. 확률이요? 확률 끝내줍니다. 다이버전스 생기면. 네. 제가 아까 달러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달러에서도 다이버전스 말씀을 드렸죠? 잠깐 좀 볼까요? 네. 네. 그때가 언제죠? 네. 여기인가요? 네. 여기 내려올 때? 여기 그죠? 아닌가요? 아무튼 상승 다이버전스도 그렇고 항상 그런 다이버전스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그건 아주 전통적인 기법이라. 자, 일봉을 보시겠습니다. 일봉을 보시면 이래요. 얘도 어제 역사적 고점을 찍고 오늘 이렇게 살짝 내려왔습니다. 뭐 얘도 할 말이 없습니다. 어떤 조정을 보일지 잘 좀 보시겠습니다. 자, 미국 경제를 나타내는 러셀 2000입니다. 중소기업 2000개를 모아놓은 그 지수인데요. 네. 얘도 파동 카운터가 좋죠? 네. 보시고 지금 이런 모습을 하고 있다. 네. 자, 일봉을 보시면 얘도 고점을 찍고 나서 지금 그레이브스톤 도지, 네. 쇼링 스타, 네. 이런 모습. 더 이상 이제 못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다. 네. 자, 그 다음에 S&P 500이죠. 네. 자, 메가폰 패턴에다가 여기 지금 쇠기형의 어떤 여기 2007년 고점과 그 다음에 2018년 고점을 연결한 요 선, 거기 지금 계속 저항을 받고 있죠. 네. 그 다음에 2011년에서 올라온 요 추세선, 그 안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잘 좀 보시고, 얘도 다우지수와 마찬가지로, 자, 메가폰 패턴 잘 좀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고점에서 지금 저항을 받고 있고. 자, 그 다음에, 네, 그래서 역사를 썼습니다. 얘도. 지금 보시면, S&P 500이 3393, 여기가. 그 다음에 여기가 3399입니다. 3399. 예. 이렇게 좀 보시고. 자, 일봉을 보시면, 네. 어제 음봉이 떴네요. 그죠? 예. 어제 역사를 찍은 겁니다. 3399. 근데 음봉이에요. 밀렸어요. 예. 그래서, 요렇게, 자, 조금 거래량 실었고요. 네. 앞에 이런 작은 캔들들 잘 좀 보시고. 예. 그래서 앞으로 흐름을 잘 보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네. 나스닥입니다. 뭐, 얘도 할 말이 없습니다. 드릴 말씀도 없고. 예. 엄청나지요? 네. 일봉을 좀 보겠습니다. 일봉은 조금 다르네요, 패턴이. S&P 500하고. 예. 예. 조그맣게 장악을 했네요. 네. 예. 스타 캔들 좀 보시고. 예. 자, 얘도 상당히 강한 모습. 네. 자,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자, 다우지스입니다. 이거 100년 차트인데요, 여러분. 100, 예. 120년 차트네요. 예. 120년 차트. 여기가 1897년이니까요. 이때 한번 뻥 한번 터졌고, 예, 여기 메가폰, 메가폰, 예, 한번 나발 불었고, 곡소리 났죠, 여기서 한번. 그 이후로, 예, 이런 게 또 생겼습니다, 여기에. 예, 메가폰.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 무슨 시그널을 지금 보고 계신가요? 네. 예, 어떤 시그널을 보고 계신가요? 그게 가장 중요하죠. 예. 자, 그다음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요 세 가지, 예, 전환선의 동태, 그다음에 요 기간, 네, 일목 수치 보시고 지표는, 예, 여기는 RSI 지표만 제가 이렇게 표시해놨는데, 네, 예, 밑으로 내려가는지 여부, 네, 그다음에, 예, 여기도 지금 다이버전스죠, 요거, 네, 이렇게 다이버전스 발생이 됐고, 예, 내려가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그래서 제 예상은 내려갈 것 같다. 그래서 30 이하로 그랬을 때 여기 패턴처럼 메가폰 패턴처럼 이 저점을 찍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거의 5분의 1 토막 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지는 이제 지켜봐야 되죠. 어떻게 될까. 그래서 여러분 항상 뭐를 되뇌이시라고요? 내가 오늘 본 신호가 뭐지? 계속 요거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자기한테 자꾸 방문을 하다 보면요, 내공이 엄청 쌓입니다, 이거. 네. 자, 방법을 말씀을 드렸고, 자, 보시면, 네, 이렇습니다. 네. 자, 이런 패턴을, 저도, 서양 그 분석가들의 내용을 갖고 와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오르고 내린 폭을 보십시오. 급격하죠? 네. 대단하죠? 요거.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우지수 좀 보시면, 자, 지금 현재 이제 그 현재 모습인데요. 저도 좀 우려를 하는 게 뭐냐면, 얘 같은 경우는 S&P 500과 그 다음에 나스닥 같이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예. 아시겠죠? 예. 그런 거를 참고를 하시고, 그러면 제가 아까 에너지 섹터, 금융 섹터, 그 다음에 산업재 섹터를 보여드렸던 게 이걸 보여드리려고. 안 좋습니다. 좋은 모습이 아니고. 지금 추세는 아직 안 잡았고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봉을 보시면, 네, 이렇습니다. 자, 주봉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뭐냐. 지금 음봉이 생기고 있죠.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이 구름대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어마무시합니다. 네, 미리 이렇게 26주 전에 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네. 그래서 그 26주 전의 상황을 지금 현재 가격과 비교했을 때 지금 이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 네, 저항도 받고, 그죠? 과거의 주가는 현재 주가에
그 다음에 현재의 주가는 미래의 주가에 미친다는, 네. 이건 미신이 아니라 진짜 아주 정밀한 과학이다. 네. 여러분들 그 주역 역경을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거를 뭐 일각에서는 뭐 미신이다, 뭐 점치는 거다 이렇게 겁나 무시하는데, 그거는 한 개도 모르는 애들이 얘기하는 거고, 엄청난 거기에 과학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역은 수의 책입니다. 우리가 피보나치, 예.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자연순위, 뭐 이런 얘기 하죠. 네. 그래서 옛날에 조상님들은 이 수에 대한, 이 수리에 대한 개념이 지금 현대인들보다는 더 발달하셨습니다. 예. 어마무시합니다. 예.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특히 예, 일목균형표에서 강조하는 수가 9입니다. 9. 예, 9. 예, 여기서 출발합니다. 9. 기본 수치가 9, 17이죠. 네. 그 다음에 26이죠. 네. 그죠? 2, 9, 18에서 1 빼니까 17 나오죠. 예. 3, 9, 27에서 1 빼니까 26 나오죠. 네. 왜 17이냐? 당일 포함. 네.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그 수체계를 바탕으로 해서 한 게 이겁니다. 근데, 그 자연의 원리, 예? 자연의 원칙을 가지고 설명을 한 거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들이, 인간들이 여기서 널뛰기를 한다 그래도 이 틀 안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 무섭죠? 예, 제가 볼 때는 가장 무서운 툴이 일목균형표입니다. 예, 이 자연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뭐 AI 뭐 컴퓨터건 뭐 동원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 틀 안에서 놀 수밖에 없다.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거를 근거로 만든 게 뭐다? 일목균형표다. 예. 일목산일이라는 분이, 예, 무려 몇십 년 동안 연구를 하시고, 예, 내놓으신 겁니다. 네. 요 수가 또 어디에 나오냐면, 네, 주역, 역경에 나오는 수입니다. 가장 중요한 숫자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 무시하지 마시고요. 예. 엄청난. 그러면 저는 아주 기본적인 해석만 해드립니다. 구름대 지지와 저항이다. 예. 아시겠죠? 그 다음에 기준선과 전환선. 네. 어떤 추세를 나타내고 지지와 저항을 나타낸다. 예. 후행스팬 가장 중요한 지표로서, 네. 주가의 예측에 가장 선봉에 서 있다. 이렇게. 아시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니까 기준선이 꺾었습니다. 이렇게. 기준선이 꺾었다는 얘기는, 예, 추세가 바뀌고 있다. 아니, 지금 올라가는데 뭔 소리요? 아니요. 미리 반영을 합니다. 26주간의 고점과 저점의 가격 변동을 통해서 미리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여기 구름도 이렇게 표시해놨죠? 내려갈 겁니다. 이렇게 표시해놓은 겁니다. 예.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네. 이런 게 어마무시한 거다. 네. 오묘합니다, 진짜로. 네. 그 다음에 일봉을 보시면, 어떤 놈은 일목균형표 한 개도 모른대요. 나 그런 새끼, 진짜. 이럴 땐 욕을 한번 해줘야죠. 아니, 뭐 그런 도구 베이비가 다 있습니까? 아니, 이렇게 기본에 충실하게 설명을 해주는데도 한 개도 모른다? 그렇게 말하는 놈이 한 개도 모르는 거죠. 이걸 강의를 좀 들었으면, 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이럴 땐 가볍게 욕을 해줘야죠. 예, 나 그런 무슨 수박 씨발라 먹는 소리 하고 있는지, 예, 참. 지금 수박 먹었습니다. 수박. 예, 수박을 씨발라 먹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여기 고점으로부터 지금 한번, 자, 충격이 한번 왔죠. 예, 잘 보시고, 예, 충격. 그 다음에 여기 고점을 이제 벗겼는데, 여기 고점을, 예,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근데 지금 흐름을 보면, 네, 예, 6거래일 동안 지금 어떻습니까? 예, 못 벗기고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의미죠. 예. 지금 나스닥이나 S&P 500 정도의, 예, 힘이 주어진다면 얘는 충분히 벗기고 이 고점에 도전했을 겁니다. 근데 못 벗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큰 하나의 또
파동을 그렸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진행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네, 여기 기준선, 전환선, 후행스팬, 예, 구름대. 그래서 구름대의 지지를 받고 다시 상승을 할지, 자, 구름대를 붕괴시키고 내려올지, 네, 잘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8월, 이제 얼마 안 남았죠? 8월 달, 여기 9월 달, 여기 10월 달 상황. 네. 자, 만약에 제가 이제 예상을 해보건데, 이 고점을 못 벗기는 흐름이 나와서 계속 이런 음봉이 맞아 떨어지면, 이제 본격적인, 자, 하나, 둘, 다음 파동이 뭐죠? 이겁니다. 네, 이렇게 맞이할 수밖에 없다. 예, 계속 힘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 다음에 지표값도 보니까 어떻죠? 네, 이렇게 서서히 내려오고 있다. 그러면 RSI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고점을 찍고 나서 항상 어디? 예, 여기 한번 찍고, 자, 30풍덩, 그 다음에 여기 나 한번 날르고, 자, 이렇게 여기 위에 있다가 한 번 더 풍덩해야죠. 네, 뭔가 흐름이 나올 것이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잘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지금은 다우지수 지금 이런 모양을 보고 계십니다. 네. 우리나라 지수와 거의 비슷하지요. 네. 우리나라 지수도 여기 보시면 여기 고점 네. 2607에서 상당히 2400 얼마까지 올라와서 지금 이러고 있는 모습 똑같죠. 그죠? 네. 자, 그렇게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미 국채 30년물인데요. 자, 여러분들한테 또 캔들 패턴 네. 예.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어제보다 좀 커졌죠. 예, 상승 장악했습니다. 월봉에서. 예. 자, 그래서 지금 지표값도 올라오고 있고요. 자, 일봉을 보시면 네. 이렇습니다. 예쁘죠? 네. 어떻습니까? 예. 요렇게. 자, 여기 저점을 찍고 올라왔다가 살짝 조정을 줬죠. 자, 얼마 돌렸나 한번 볼까요? 자, 120분봉. 예. 자, 여기가 저점이죠. 네. 자, 이럴 때는 한번 해봅니다. 얼마나 돌렸을까? 좀 보면. 네. 제가 여기까지는 갈 겁니다. 근데 요 사이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죠. 딱 중간이네요. 자, 어제 시간을 보면, 예. 지금 달러 인덱스 올라간 시간하고 비슷합니다. 그죠? 예, 지금 달러 인덱스하고 같이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예, 요 부분만 지금 현재 얘 올라가고 나서 올라갔는지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고 나서 올라갔는지 그 모르죠. 아무튼 반응을 보였다. 예, 자 그러면 구름대 지지 후에 지금 이렇게 올라선 모습이다. 예, 잘 보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얘가 지금 이제 월봉상에서 이렇게 이제 올라가게 되면. 예, 조금은 여러분 좀 경계를 하시고 예, 국채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예, 파는 주체가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30년물만 보면 좀 섭섭하니까 네, 10년물을 보겠습니다. 자, 10년물은 더 양봉이 큽니다. 네. 자, bullish engulfing. 네. 이런 하락에 엄청난 하락에 있다가 지금 다시 상승의 모습이다. 자, 파는 주체가 늘었다. 예. 여기는 엄청나게 사들어갔는데, 네, 연준이 주도 하에, 그죠? 예. 근데 누군지는 모르지만 또 올리고 있다. 자, 일봉을 보시면, 네, 어떻습니까? 자, 얘는 지금 구름대 저항을 받고 있죠. 아까 30년물하고 좀 틀린 예,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요거 잘 판단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거 0.504, 0.55, 여기가 저점이네요. 그죠? 네. 그러면 얘도 자, 120분봉을 보시면, 네. 자, 이렇습니다. 자, 여기가 저점이죠? 네. 여기가 저점이고, 지금 어떻습니까? 네. 이렇게, 얘는 이만큼이나 돌렸네요. 그죠? 그 다음에 구름대 안에 있습니다. 잘 좀 보시고. 자, 그러면 피보나치.
항상 돌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확인을 하셔야 돼요. 네, 어떻죠? 자, 얘도 자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38.2%까지는 안 가고 얘는 조금 더 밑으로 내려왔는데 이렇게 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한 시그널입니다. 엄청난 시그널입니다, 이거. 예. 뭔가 아주 큰 변화를 예고하는 패턴이 될 수도 있다. 예, 왜? 지금 과매도 구간에서 지금 엄청난 매도 구간에 들어왔다가 여기서 일정 기간 횡보하고 이런 식으로 세워놨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고 보셔야 된다. 자, 우리는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지수와 지표를 봄으로써 어떤 공부의 양도 늘리고 그리고 제가 이제 추천하는 채널에서 많이들 이제 도와주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도 공부의 영역을 자꾸 넓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엄청난 노력을 하셔야 된다. 공부도 하시고 코피나게 절도할 정도로 공부를 하시라. 왜? 이유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번에 오는 위기급은 어마어마무시하다. 그래서 우리는 대비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 네. 자, 그래서 이걸 우선 먼저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고 꾸준하게 잘 가실 수가 있다. 네. 제 채널은 교육 채널이고, 자, 이제 투자 얘기는 뭐 알아서 하십시오. 예. 이거는 각자 개인의 책임에 따라서 하시면 되고, 제 개인의 의견이니까 참고만 하시고, 특히 이거, 무조건적인 신뢰 했다가는 양쪽 다 망합니다. 아시겠죠? 왠지 아시죠? 신뢰를 보냈는데 안 맞아요. 그럼 나중에 원망만 해요. 그건 저는 너무 싫거든요. 어떤 새끼는 또 와갖고 교주라는 둥, 뭐, 별 헛소리를 하는 놈들도 있는데, 전 교주 되기도 싫고, 그런 깜냥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됩니다. 그냥 여러분들하고, 그냥, 위기 대비 차원, 공부 차원이죠. 뭐, 누가 위고, 누가 아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어떤 전근대적인,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거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네. 아니, 서로 하나의 인격체로서 서로 존중하고 살면 되지. 다 똑같은 사람인데, 아니 새끼 밥 먹고 똑같이 똥 싸는데 무언 교주고 무언 신도고 그런 게 있습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맞죠, 여러분들? 동의하시면 1번, 동의 안 하시면 그냥 안 하시면 됩니다. 네, 농담이었고요. 네, 아무튼. 지금 엄청난 변곡 구간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잘 준비하시고, 어려운 시기 아이들 많이 도와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알람, 좋아요, 공유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Thank you.